주테크를 이야기하는 남자 위클리 양승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예민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5일 정도 됐죠. 5일 정도 전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와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어제 기준으로 실검을 장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언제 올려드렸냐면요, 3월 28일 날에 저는 비트코인을 2억 6천만 원 정도치를 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저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제가 여기 추신에다가도 글을 올려드렸지만 저는 한 이틀에 3일 정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4,050달러 그리고 4,150달러 목표치를 보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950달러 이탈 시에는 현금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와 미쳐서 날뜁니다. 저는 밥을 먹으러 가다가 물량들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다시 물량들을 잡느라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올려드린 이유는 다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법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어제 실검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코인판의 움직임을 보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 기준으로 놓고만 보더라도요, 지금 알트코인들 분위기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물론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우절 가짜뉴스에 비트코인 5개월 만에 폭등했다. 이 만우절 뉴스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 증권거래소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ETF 상장 신청을 승인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만우절 해프닝으로 끝이 났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비트코인이 어젯만 하더라도 신규 자금이 약 한 6조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 그러니까 다소 이 만원절 뉴스라고 하더라도 심상치 않은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미 시장은 징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비트코인 일봉 차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한번 보세요. 가격 움직임을 놓고 보면요, 얘네들은 가두리를 치면서 몇 개월 동안 물량들을 매집해 갔습니다. 거래량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죠. 물론 국내에 업비트에 있는 거래소 기준을 놓고 보면은 다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다소 있는 데가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비트파이낸스를 봐야 돼요. 근데 비파 기준을 놓고 보면은 거래량 벌써 볼륨이 나와버렸습니다. 볼륨이 나와졌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볼륨이 나와진 상태예요. 비트파이낸스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자, 비파 기준으로 볼륨이 이미 나와줬어요. 그리고 바이낸스 기준으로도 볼륨이 나왔다. 비트코인도 한번 볼게요. 바이낸스 기준으로도 볼륨이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이 엄청나요. 거래량이 지금 엄청난 것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는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제 뉴스에 나온 실검, 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리플, 빗썸,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전부 다 실검으로 다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가 다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비탈릭이라고 이더리움 창시자, 이 사람이 오늘 국회에 옵니다. 가상화폐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국회로 옵니다. 국회로 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은 이제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경제에 대한 혁신과 이를 통해 기대되는 미래 산업의 경제 효과를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언론에 또 공론화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급등이 나오고 또 가상화폐의 붐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한국. 한국에 비탈릭이 오늘 온다라는 거.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 와? 그리고 또 만우절 뉴스까지 나왔어? 이거는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면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없다라고 감히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이제
그 주식 하시는 분들 어제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어제 이제 가상화폐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상화폐라는 뉴스가 나오고 개인들이 매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물론 가상화폐 때문에 매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봅니다. 어떤 이유에서. 보통 어제 뉴스로 나왔으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있죠. 주식을 하던 분들이 다시 코인 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본다라는 거죠. 왜? 어제 충분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각인이 될 만한 상황들이 나타났죠. 어떤 상황?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기술 투자. 이게 왜 상한가 들어갔죠, 어제?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한번 들어갔다 오고, 오늘 지금은 이제 시세가 이제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얘가 올라간 이유도 가상화폐의 급등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또 신규로 지금 이 코인 시장에 유입을 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요걸 한번 보자고요. 지금 어제 개인 기준으로 약한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가상화폐로 들어오는 자금이다라고 감히 유추를 해보자면 이런 게 있겠죠. 앞으로 하루 남았습니다. 제가 하루가 남았다는 건 뭐냐면 주식을 하시던 분이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기까지 앞으로 약 1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 시장에는 예수금 제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주식을 팔았어요. 그리고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이 언제 들어오냐? 내가 판 날, 매도한 날 이후로부터 플러스 2일. 그러니까 어제 기준, 어제가 4월 2일이었죠. 그러면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화, 수, 목.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고. 그러니까 화요일날 팔고 목요일날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목요일날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오늘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 개인들한테 높은 가격에 물량을 넘겨주거나 혹은 가격을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려놓고 움직인다면 그 물량들을 누군가는 받아줄 거 아니에요. 급하게 상승한 이 물량들을 소화를 시켜줄 수 있는 자금이 1일 정도 뒤에 목요일날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추하면서 지금 물량을 실었습니다. 또 가네, 또 가네. 지금 제가 비트코인을 지금 한 26.16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50만 원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550만 원. 지금 비트코인은 1억 4천 정도 지금 현재 추가로 매수에 편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더리움을 943개를 지금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은요, 18만 7천 원. 와, 많이 올라왔네요. 와. 18만 7천 원. 그러면은 지금 약,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양은요, 지금 약한 3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억 2천 정도 되는 자금을 지금 코인 시장에 투입을 했고, 이 투입된 자금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저는 분할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짜여진 각본?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자체가, 너무 강하고, 뭔가, 시장에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진다. 그래서 오늘, 내일 안으로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최소한 한5% 이상은, 5%가 뭡니까?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일단 한 700만 원 수준 때까지는 오늘, 내일 기준으로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 좀 작게 잡으면요, 180불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원화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0만 5천 원 정도인데, 이 가격대에서 개인들한테 넘겨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소한 이 정도, 22만 원 정도면 훌륭한 가격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을 오늘 내일 기준으로 엄청난 변곡점이 올 것이다.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매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보고 있는 시황. 제가 이제 코인을 매수를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고 있던
코인 시황에 대한 몇 가지 넋두리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코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믿지 마시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마시되 한 번쯤은 여유가 있다면 오늘 금일 이 영상을 보는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9시 반입니다. 이 9시 반 기준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눌림이 보여줬을 때 탑승을 한다면 또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감히 이야기를 해봅니다.